10년 전 한 평양 시민이 중국에 방문합니다. 간경화를 앓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가 들고 있었죠. 그때 남한에 가서 잠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후 북한 여권을 빼앗긴 평양 시민은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영화 그림자꽃의 주인공 김연희 씨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평양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 남편하고 저하고 딸하고. 너무나도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된 가정이었죠. 난 브로커한테 속아서 북의 요건을 빼앗기고 안 오겠다고 아무리 그랬지만 끝내 도망칠 수 없이 여기 잘못돼서 온 사람이다. 난 고향에 보내달라.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 딸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강경히 호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뵙게 되니까요.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아, 사실. 그래요? 네, 저희는 네. 살면서 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몸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림자꽃이 개봉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아, 그중에서 제일 감동되었던 게 제가 남쪽에서 11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건 딱 옆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이었고 눈물도 났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 남북의 분단에 대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너무 모르는 문화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평양에서 왔어요. 혹시 평양분, 북녘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와, 정말 영광입니다. 네, 평양에서 저는 패션 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남편과 딸과 그냥 한 가정을 이루고 그냥 일상 평범한 생활? 이런 생활을 하던 그냥 거리에서 훈이 벌 수 있는 평범한 평양 아줌마. 일반 아줌마인 거죠. 네,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데요. 네. 그 북한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를 뭐라고 말을 하나요? 그냥 양복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여기 남쪽에 와서 직업이 그렇다나니까 좀 알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패션 디자인은 디자인만 따로 하고 재단사는 재단을만 따로 네. 하고 재봉공은 재봉공만 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대학에 양복점이 있어요. 그 양복점에서 패션 디자인 하면서 재단하에서 옷 만들어서 입히는 이 전 과정을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은 그런 거 다 하시는 거네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옷을 만들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제가 평양에 있을 때부터 원래 간이 좀 약했어요. 간이 아파가지고 간 치료 겸 또 중국에 있는 사촌 언니네 집에 또 여행도 좀 세계 여행도 좀 할 겸 이런 생각으로 중국에 나오게 됐던 거죠. 나왔다가 중국에 와서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중국도 사회주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북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험이 없어요. 남쪽 분들은 뭐 마음만 먹으면 내일 뭐 친구야 우리 뭐 일본 갈래 미국 갈래 중국 갈래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해외 나왔던 길에 하나 병 좀 고치고 가자. 좀 건강해서 엄마 아버지 앞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가자 이런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치료를 좀 받자고 생각했더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은 사회주의인데 우리 북에서는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뭔지 모르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 중국도 사회주의니까 그냥 가면 치료받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많은 치료비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그때 속은 게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최악의 실수였던 겁니다. 두 달만 멀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어가지고 온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 남조선. 남조선. 네, 남조선에 가?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는. 두 달만 멀리 갔다 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서 저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정말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저는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북의 여권도 빼앗긴 상태고 감금된 상태에서 더는 도망칠 수 없었던, 선택권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여기 남녘까지 오게 되는 거죠. 남쪽에 도착하는 첫 순간부터 저는 국정원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렇게 속아서 왔다. 제발 가져간 데 보내달라. 나는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하나도 모르겠다. 난 그냥 딸이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고 부모가 보고 싶다. 그랬지만 남쪽에는 당연히 세상에 제일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네. 이 분단국가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그 국정원이나 이 정부도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이 헌법이라든가 이 여기 이 나라의 법, 분단 체제의 법이 있는 이상 우리는 보내줄 수 없다라는 네, 그렇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으로 인해서 11년 동안 아직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녘에서 남녘에 아직까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말 해요. 남녘에 난 옹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남녘분들이 들으시면 참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11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는 제 심정에서는 나 11년 옹류되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남녘에 와서 한 8년 만에 드디어 여권을 받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 여권을. 네. 8년 동안 여권이 안 나왔던 거죠. 여권 주면 북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해서 8년 동안 여권 안 나오다가 8년 만에 여권 받아서 그 다음에는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선생님 그림자꽃이 개봉을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2015년 8월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을 장기간 쭉 저를 따라오면서 그냥 촬영을 한 거예요. 오면 뭐 촬영할 일 있으면 촬영하다가 오늘 힘들어요 하면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술 먹고 놀고 이렇게 친숙해졌거든요. 정말 유일한 제 친구 같은 이런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뭐 전 세계 뭐 뉴욕타임스, CNN, BBC 해가지고 전 세계 언론들이 많이 나가요. 참 코미디 같은 사건이다 해가지고 외신들이 그래 구른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따라가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2016년도에 서울 주재 베트남 대사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망명 신청하려고요.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이제는 언제까지 보내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구나. 한 해 한 해 지나가는데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짐 다 정리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저거 정로에 군빵, 반지, 먹거리 파는 데 있잖아요. 감독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딸한테 줄 반지, 먹거리, 이젠 애인이 있을 거야. 그러면 커플링 사야지 해가지고 딸 사이즈도 모르고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커플링 사가지고 다 해서 곧 영화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다음날 베트남 대사관으로 이 감독이랑 또 뭐 언론단체들이 많고 언론기관들이 있었어요. 한겨레도 있었고 뉴스타파도 있었고 그분들이 다 같이 네. 들어가요. 네. 그때는 정말 저 가는 줄 알았어요. 막 진짜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승용차 타고 베트남 대사관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예전에 보던 그 거리가 4년 동안 있었던 그 거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쓸쓸하고 야 진짜 내가 가면 이 거리를 다시는 평생 못 보는 것이잖아요. 그 경복궁 옆으로 쫙 지나가는데 난 다시는 남녘에 이 거리를 거닐 수는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도 남고 반지 하나 좀 봐주세요. 그것도 아가씨가 할 거? 네네 아가씨 딸한테 줄 건데 근데 사이즈를 알아야 그죠 내가 그게 좀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딸한테 미안한 마음 조금 좀 너무 비워질까? 너무 좋지 너무 좋죠 이건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어? 이거 보세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네? 당신 부모 자식도 없습니까? 자식 없습니까? 네? 어떻게 격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빨리 이러시면 안 돼.
엄마 나 봐요. 엄마. 엄마만 봐. 엄마. 아버지, 아버지. 유리야. 아버지. 유리야. 하지 말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지부터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 유리야. 엄마. 엄마 제발 제발 울지 마라 엄마. 엄마 제발 좀 울지 마라. 어? 어. 여보 마지막까지 어머니 여보. 힘내세요. 여보. 여보. 아, 남녘에 와서 제가 알게 됐던 게 이제 72년 동안 분단 갈라져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길고 아픈 시간이다라는 것을 남녘에 와서야 깨닫게 됐어요. 제가 평양에 살 때는 우리가 교육받았던 뭐 남조선, 뭐 북,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너네 너희대로 살고 우리 너희대로 살고 뭐 관심도 없고 했었는데 실제 남쪽에 와보니까 아, 분단은 정말 아픈 거고 지독한 거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저도 이렇게 분단으로 해서 이산가족이 됐는데 또 20대의 저희 딸도 지금 11년 동안 엄마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이제 누가, 제가 아닌 또 다른 어느 친구도 이런 분단의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거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어떡하나 우리 세대에 이 분단 많은 자식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야 비로소 하게 됐던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북녘에서 평양에서 42년 살고 남녘에서 11년 동안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평양에서 TV나 뭐 신문 이런 것으로나 경험했던 상상도 못했던 남쪽을 제가 남녘의 중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지금도 놀랍고 제일 놀라웠던 거는 남녘분들이 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이게 정말 정말 놀랐어요. 이거 왜 이러지?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네. 이 남녘분들이 이렇게 어떤 남녘의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2000년 초반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남녘에서 가신 분들이 북에 관광버스를 타고 평양의 농장밭을 지나게 됐답니다. 네. 근데 감자밭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엄마가 엄마 감자꽃이 우리하고 똑같네 하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버스에 타고 있던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 알도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슬펐어요. 남과 북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같은 게 이상할 만큼 우리는 멀리 왔어? 이런 게 바로 분단의 비극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났던 거죠. 또 한 번은 우리가 톨게이트, 지금은 톨게이트 잘 많이 알아요. 뭐 가면 돈도 내는 거 알고. 네. 근데 그때는 전혀 모를 상태니까 친구가 차를 타고 어디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고속도로에 무슨 주막집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네. 네. 세우더니 그 아줌마한테 돈을 축 줘요. 그랬었어. 저 아줌마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래요. 아니 왜 모르는 아줌마한테 돈을 주세요? 이게 자본주의인데 돈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님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내야 지나갈 수 있어요. 네. 오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 뭐지?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내 나라 땅을 내가 지나가는데 왜 돈을 내고 내 나라 땅 지나가야 돼? 아, 북한에는 그런 문화가 없나 봐요. 없죠. 그건 내 나라 땅이잖아요. 네. 난 내 나라 인민 국민이고 내가 다른 나라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내야 되지? 진짜 충격받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남녘분들도 이렇게 북을 모르잖아요. 북쪽 사람들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네. 제가 남쪽에 못 왔으면 전혀 모르죠. 제가 처음에 대구에 집에 갔는데 우리 아파트 옆에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쪽의 커피숍은 대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하나하나 정말 호기심 나고 정말 궁금했어요. 네. 첫 번째 충격은 왜 커피숍이나 모든 상점이나 이런 게 다 꼬부랑 글자가 있는 거예요. 꼬부랑 글자요? 영어 꼬부랑 글자로. 영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아, 왜 영어만 이렇게 너무 머리가 좋아서 머리만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간판들이 우리나라 말이 없네. 이게 이상해요.
북쪽은 멍땅 간판이 멍땅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외국말이 없어요. 네. 네. 외국말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있죠. 네. 북에서 뭐라고 할까요? 내비게이션이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손지도? 길동무. 길동무. 네. 좋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도 있는 거예요. 네. 외국말이 많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커피숍에. 똑 들어왔는데 벽에다가 F용지 한 장에다가 한 글자씩 썼어요. 와이 파이 공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똑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남쪽했고 쩌크파이 찰떡파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아, 네. 아 쩌크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빵 세트로구나 하고 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남조선은 잘 산다더니 커피 한 잔 먹으면 와이파이 빵을 하나 서비스로 갖다 주는구나. 그래서 좀 뻗에 잡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게 됐는데도 와이파이 안 갖다 줘요. 네, 빵이 안 나오네요. 네, 와이파이. 네. 네, 그래서 아, 저기요, 와이파이 안 주세요?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투가 그렇잖아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쪽팔려서. 아, 그래가지고 아. 보니까 사람들도 좀 많고 해서 아 여기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나한테까지 안 차려지는가 보다. 다음 날 다시 와봐야 되겠다 하고 할 수 없이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가려고 출입문 쪽에 가서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사기당한 느낌이 빵 드는 거예요. 나 이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었는데 내가 북에서 온 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사기쳤지? 아 이게 남쪽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그 바리스타 청각한데 젊은 청각이 커피를 줬어요. 당신 참 웃기네요. 와이파이 갖다 준다더니 왜 나갈 때까지 안 갖다 주세요? 물어봤어요. 뭘 하시던가요? 멍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만 더 멍해가지고 눈 땡그렁이 뜨고 네. 바보냐? 하고 갔죠. 가서 친구들한테 그 말을 했더니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와이파이가 뭔지 알고 북카페 다시는 안 갔어요. 저 얼굴 보고 망신을 줄까 봐 쩍팔려서 네. 진짜 이도라 다니고 딴 데 가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뭐 뉴스에도 나가고 했지만 네. 그분들이나 저나 여기 남쪽에 와서 제일 먼저 곤란을 겪는 게 언어예요. 언어요? 언어. 네. 네. 그래서 외래어가 제일 많고요. 어느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분명히 발음은 용어인데 쓰는 건 우리나라 말로 썼어요. 네, 그렇죠. 뭐 무슨 무슨 뭐. 네, 그것도 한두 글자가 아니라 길어요. 근데 저 아파트는 분명히 외국인이 안 살고 이 나라 사람들이 살 건데 왜 외국말로 저렇게 써놨지? 하고 물어봤어요. 네. 남쪽 분한테. 그랬더니 시부모들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농담이죠. 요즘은 다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써도. 진짜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제가 놀랐던 게 한 번 가는데 어느 상가 간판에 폭탄 세일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아니 제가 평양에서 네. 뉴스 볼 때 미국에서 총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국에서 총을 판다더니 남조선에서는 폭탄도 파는구나. 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아, 남쪽은 미국보다 더 무서운 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지나가는데 할머니뼈 해장국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아니, 할머니뼈를 어떻게 해장국을 국을 어떻게 뿌릴까? 정말 혼란스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남녘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북녘에 구경하러 가려면 남쪽분들이 해외여행 나갈 때 일부러 미국이나 어디 가면 영어 공부, 여행 가이드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북을 간다게 되면 당연히 상식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북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언어나 문화적 충격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가지고 기초 상식은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막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 혼란스러웠던 것들 말했지만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역시 남이나 북이나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구나. 아. 어길 수 없는 우린 하나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같은 점이 있군요. 예, 예. 뭘까요? 같은 점이요? 뭘까요? 그렇죠. 음주가무예요.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이런 거는 정말 국이나 남녀 북한도 그래요? 북쪽 사람들은 더 해요. 정말요? 그냥 주말이나 명절이나 이럴 네. 때 남쪽에는 그런 문화 못 봤어요. 북에는 주말 같은 때 가게 되면 아파트에 넣는 사람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가자 해서 대동강변에 그 풀숲에 다 앉아서 뭐 김밥이고 뭐고 사와가지고 네. 그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남쪽식으로 아코디언이라고 해요. 우리 북에서는 선풍금이라고 하는데 네, 악기 같은 거죠? 네. 네, 선풍금 다 가지고 나갑니다. 기타하고 선풍금하고 기타는 대중악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북에서 두 가지고 나가서 한 팀이 막 놀기 시작하면 그 옆에 팀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합세가 돼요. 뭐 누구나고 상관없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주말이나 명절이나 대동강이나 머람봉 이런 데 가게 되면 정말 정신 나가요. 뭐 놀고 춤추고 맥주 뭐 취해가지고 뭐 이런 모습이 이게 뭐 강남이나 어디나 네. 거리에 젊은 사람들 술 먹고 막 다 그런 모습이랑 똑같아요. 와,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렇죠. 너무 재밌네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북에 혹시 가시게 되면 네.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네. 북의 안내원이 술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전 맥주 주세요 하게 되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요? 북에서는 맥주가 술에 안 속해요. 맥주는 청량류에 속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술 뭐 할래요? 하게 되면 뭐 소주나 뭐 인삼주나 뭐나 난 이런 거 술 주세요 하고 난 술 못 먹어. 그러면 난 그냥 맥주만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평양에서 술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그냥 맥주만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맥주 먹는 건 절대 술 먹는 게 아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저도 가면은 맥주 달라고는 안 해야겠네요. 그래서 술 달라고 청량음료 주세요 하게 되면 네, 맥주 주죠. 네. 그래서 머역하고 나왔다던가 뭐 그럴 때 맥주 한 캔 먹고 가는. 그래서 문화가 뭐냐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할 때 거리에 맥주집들 있죠. 맥주집에 가게 되면 멍땅 스탠드예요. 앉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딱 테이블만 놓여 있거든요. 테이블이 많은데 선자리에서 맥주 뭐 500cc짜리 하나 딱 받아가지고 선자리에서 쭉 마시고 퇴근하는 거. 근데 그런 문화로. 거는 좀 남한이랑 비슷하네요. 아, 맥주 문화가 퇴근할 네. 때 뭐. 퇴근하고 그쵸. 맥주 한잔 하고 시원하게 그쵸. 이런 게 있거든요. 또 네, 네. 비슷하네요. 음주 가면 똑같다니까요. 네. 정말 그렇네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역시 우리 한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우리 남쪽 분들이 언제면 북의 금강산, 북의 백두산을 중국을 통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통하지 않고 우리나라 땅을 밟고 백두산 우리 민족의 정말 멋있는 산인데 네. 그 산을 어떻게 내 땅을 밟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날이 정말 언제면 올까? 우리 자식들한테도 정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들이 많거든요. 훈이 남녀분들이 막 통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통일 단체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통일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통일? 왜 딱 통일에 그렇게 무게감을 둬야 될까? 우리가 통일을 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의 위험이 없이 북이나 남이나 핵 위험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다른 나라 놀러 가는 것처럼 평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놀러 자유 여행하고 북에 가서 장사도 좀 할 수 있고 북에다가 카페도 좀 만들 수 있고 이런 여유로운 평화로운 생활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겁게 접근한다고 바라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대에는 정말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야 평양문 누구야? 오늘도 우리 여기 제주도 놀러 올래? 예, 야 와봐 너희 친구들 좀 데리고 와 내가 펜션 잡아 놀게 뭐 놀고 내일은 너네 억류관 좀 가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택배도 좀 보낼 수 있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세상 만들어서 후대들한테 넘겨주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보니까 아 괜찮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뭐 다른 점이 하나도 없네 이제는 이제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자식 그 후대들이 뭔 후대들이 결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당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남쪽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여기 살만하지 않냐. 남쪽이 여기도 살만하다. 너네보다 더 잘 사는데 왜 꼭 고향에 가려고만 하냐. 뭐 어쩔 수 없지. 가슴은 아프지만 뭐 부모들은 그 부모들 인생이 있고 남편이나 딸도 그들의 인생이 있을 건데 왜 꼭 붙어서 살아야만 행복이냐.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정 더 힘든 말은 차라리 멀리라도 딸을 데려오면 되지 않겠냐, 요르기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가족이라는 게 대체 뭘까? 제가 11년 대단하니까 도중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좀 살자, 숨 막혀.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도 있고 좀 그런 마음도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오래 대단하니까 희미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남편과의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딸하고 있었던 일들 점점 멀어져서 매일 생각나던 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난다거나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오래 있으면 정말 내 가족을 잊어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울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가족은 정말 뭘까? 저는 억만 금을 저한테 준다고 해도 가족하고는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물 한 방울 먹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뛰놀고 당연히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과 남편과 딸의 눈물을 팔아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인생 말년에 가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년 동안 끊기지 않고 했던 말이 나는 평양 아줌마다 고향에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던 게 뭐 북의 사상이고 체제고 정치고 이념 전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가족. 내 딸 꼭 내가 품에 안고 있고 싶고 남편한테 옆에 가고 싶고 가족 때문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김책공업종합대학병원 의사예요. 종합대학 의사. 저희 어머니가 또 의사였어요. 예, 동대연구역병원 뭐 해가지고 평생을 의사로 살았고 딸은 17살에 헤어졌어요. 저희 딸이 17살에 헤어져가지고 11년 대단하니까 지금은 28살이 됐네요. 네. 물론 지금 다 커서 뭐 괜찮겠다 하지만 조금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누구도 국경도 폐쇄되고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북에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북은 완전히 폐쇄만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 코로나 막기 전에는 외신들이 평양에 들어갈 때 또 한국에서 이 기자들이 북에 갈 때 이분들이 평양에 가서 저희 가족들 만나서 인터뷰해서 기사도 올리고 또 제 선편지나 선물도 전달해주고 또 거기서 받은 선물을 저한테 전달도 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진짜 아 그땐 행복했죠.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희 딸이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는 엄마 오기 전까지 절대 결혼은 시집을 안 간다고. 28살인데. 근데 남과 북이 다른 게 남쪽에는 40이 됐는데도 처녀들이 있어요. 시집 안 간 여자들. 그렇죠. 네, 많죠. 네. 근데 북에는 25, 늦어서 26이면 다 시집 가요. 28 하게 되면 아이고 거철값이네 그래요. 북에서는. 근데 완전 거철값이 된 거죠. 저희 딸은. 근데도 시집을 안 가겠대요. 엄마 온 다음에 엄마 축복을 받으면서 시집을 가겠다. 그게 참 안타까웠고 또 지금까지 전 11년 됐지만 그 8년 됐을 때 3년 전이죠. 8년 됐을 때 어머니가 제가 맞딸이에요. 맞딸을 계속 구리고 안타깝고 눈물 흘리고 하면 신경을 쓰다가 그만이야 실명을 하셨어요. 실명하셔서 하셨다는 소식이 왔더라고요.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서 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어머니가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 목소리만큼은 좀 들려주고 싶다. 목소리도 못 듣게 된다면 내가 평생 죄책감 어떻게 살까. 불안해지죠. 그다음부터는 막 안타깝고 신경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가족들, 한 가족이 그냥 어부치 손잡고 애 데리고 가는 가족들 모습. 뭐 지나가다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모든 거 보면 그냥 슬퍼요. 슬프고 막 그립고 가족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 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림 잡고 어제 제가 시사회에 들어가서 봤는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또 하나 뭐냐면 가족 평양에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는 거는 참 좋아요. 네. 저인데 그곳을 남쪽 감독이 가서 촬영해 오지 못했어요. 이 영화를 4년을 촬영을 했는데 그 이승준 감독 네. 그 그분이 4년 동안을 촬영하면서 누구보다도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감독이 평양에 가서 저희 가족한테 저희 생각도 말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도 전해주고 당연히 이 사람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핀란드 감독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섭외해서 두 번을 평양에 들어가서 모든 사생활이고 뭐고 다 찍어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네. 평양에서 찍고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와서 그걸 전달해주고 가야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도 너무 반가워서 만나러 갔죠. 서울에 오는 호텔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어요. 감독님 이 손 저희 딸이 잡았었겠네요. 감독님 내 딸 손을 잡고 있었겠네요. 그 손을 잡고 딸이 언기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딸이 엄청 요리를 음식을 잘하더라고 칭찬도 하고 그 순간이 참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딸의 서식을 봤던 거. 사람에게는 아마 태어나서 인생 끝날 때까지 공통적인 딱 하나의 행복감이라는 게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게 나한테는 행복하다. 또 좀 지나서는 나는 지금 시기엔 이게 행복하다 하는 게 있지 않겠나요? 어머니 빨리 만나는 게, 어머니랑 같이 종상 생활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 무엇인가 큰 공백을 주는 이런 생활이 아니고 꽉 들어찬 행복, 웃음 꽉 들어찬 그런 생활이 전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큐 그림 잡고 이것을 좀 남가북의 문제를 이제는 너무 정치적 이념 이런 걸로 떠나서 조금 좀 가깝게 좀 서로 인정하고 서로 뭐 좀 가깝게 바라봐주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은 조금 많이 힘들겠지만 그 아래 2030 세대들 이분들은 전쟁도 겪지 못했고 또 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보고 그래 북쪽에 뭐 이렇게 뭐 영화 보니까 뭐 다를 바가 없구나. 평양 사람들도 북쪽 사람들도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핸드폰 보고 제 영상 보니까 지하철에 10명이 앉아 있다 하게 되면 8명이 핸드폰 들고 있어요. 똑같아요. 서울 지하철하고. 네, 그런 모습들. 이런 데서 조금 더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영화를 촬영할 때 감독님이 하신 말인데 저 연출이 그러더래요. 그 장면을 딱 보더니 그 장면 중에 저희 집에서 남편하고 딸하고 밥상 놓고 아침밥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근데 그 장면을 보더니 야, 나 북한 사람 집에서 밥 먹는 거 난생 처음 본다. 그런 거예요. 네. 북한 사람은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네, 오늘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낯설어, 불편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랬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그 다름을 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안타깝다, 저 여자 딸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전 딱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바라고 싶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딸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얘가 남쪽에서 이제 가족에게 가기 전까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평양이나 다른 어떤 북녘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에피소드들 오늘 시간상 관계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못했는데요.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웃기고 재미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북한이 사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못 간다고 하니까 또 가족이 또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대구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대구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평양 가는 게 더 가깝다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참 거리는 가까운데 그쵸. 아직 마음의 거리가 뭔가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아까 강연을 하시는 중에 네.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좀 살짝 네, 네. 그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러면 이건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건 못하겠고 네. 조금 좀 그런 건 못하겠고 그냥 가장 편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혹시 북쪽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북쪽 드라마요? 네, 북쪽 영화. 아니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북쪽 사람들한테 가서 너 남쪽 영화 한 다섯 개 봤어? 하게 되면 야 바보냐? 다섯 개밖에 못 보게? 이 정도예요. 정말요? 누구나 다 정말 남쪽 드라마 정말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보나요? 아, USB 있죠. USB 하고 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땐 CD. 우린 CDR이라고 그래요. 네. 이 CDR이 도는데 그 USB 하나 빌렸다 하게 되면 3일 동안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이상하게 남쪽 드라마가 북에 올라가는 게 다 100부 이상이 지나가요. 왜 이렇게 긴 걸 보내는지 몰라. 좀 짧은 거 보내면 좋은데 100부 이상 되니까 한 60시간 되더라고요. 와. 60시간 되는 걸 3일을 봐야 돼요. 오. 3일도 직장 안 나가고 봐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요? 네. 근데 USB를 빌렸으면 제 뒤에 몇 명이 줄 서 있어요. 제가 보면 빨리 또 3일 후에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저는 또 딴 것도 받아보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직장 갔다 와서 밤을 패면서 벌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USB 받았을 때는 직장 안 나가요. 근데 북에는 태어나서부터 담당 주치의라는 담당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나를 담당한 병원에다가 전화하는 거죠. 나 밤에 설사 만나서 아파서 오늘 직장 못 나갑니다. 하면 3일 진단서를 떼줘요. 정말요? 네. 그럼 진단서 받고 집에서 놀면서 밤새껏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드라마를 봤을 때 북쪽 사람들의 반응 네, 알고 싶죠? 네, 너무 궁금해요. 우선 남쪽 드라마 보면 대체로 다 대문 열면 차가 들어가면 정원이 있고 방에 들어가면 거실에 소파 쫙 있고 네. 집사가 커피 나르고 층층 계단 올라가면 뭐 누구 방. 저는 북에 있을 때 남쪽 사람들은 다 그렇게 회장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야, 역시 남조선은 정말 잘 사는구나. 경제 10위권이라고 하더니 정말 대단하다. 역시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야. 머리가 비상해. 이렇게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랬는데 나쁜 점은 이 남쪽 드라마 보게 되면 북쪽과 달리 여기는 이성 문제에서 몽땅 삼각관계예요. 내 거 뺏고 하다가 못 뺏으면 교통사고 나요. 교통사고 나면 기억상실증 걸려요. 기억상실증 걸리면 한 6개월 동안 행방불명 돼요. 행방불명 됐다가 6년 동안 됐다가 한 5년 후에 다시 나타나면 갑부가 돼서 다시 나타나요. 그 다음엔 개인 복수전 들어가요. 스토리 꼭 같아요. 이제 꿰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네. 제가 남쪽 드라마 제일 좋아했던 게 네. 꽃보다 남자. 꽃보다 봤어요? 남자요? 부정 네, 표현하는 거. 네,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왜요? 저 왜 좋아했어요? 아니, 브라 재밌었어요. 젊은 애들 노는 거니까 그게 네. 좋았고. 또요? 또 뿌라에서 연인들. 그건 정말 제가 좋아했거든요. 프라의 연인? 네, 우리 프라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의 딸 윤재희가 네. 예, 경찰관하고 누구 애인하고 이렇게 삼각관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윤재희 배우가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그래서 그거 참 커피 프리즈, 뭐 저폭 마누라, 가을 동화 뭐 이런 영화들 많이 보죠. 진짜 많이 보셨네요. 그쵸? 그런데 저는 막 이런 거를 보면은 잡혀가지 않나? 막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쵸. 그렇진 않은가 봐요. 분명히 처벌받죠. 남쪽 같으면 북의 영화 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쵸. 잡혀가죠. 네네. 근데 북에는 범죄자 처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잘못했을 때 부은 다 조직 사회잖아요. 집단 사회. 학교는 학교대로 조직이 있고 직장별로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서 생활청하라는 걸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하 때 비판을 받아요. 덕무는 왜 이거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다음부터 고치십시오. 이렇게 돼요. 또 잘못했어요. 네. 두 번째로. 그러면 거기서 뛰어넘어가지고 처음에 생활청하가 한 10명 정도 조그만 조직이었다 하게 되면 두 번째는 한 100명 정도 모인 이런 큰 데서 망신스럽죠. 네. 규모가 커졌네요. 네, 역먹어요. 네. 근데도 또 먹고 치고 세 번째 또 범죄 저질렀다 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더는 교양 못합니다. 이제는 법에서 교양해 주십시오 하고 경찰에 넘겨요. 그래서 세 번째 만에 경찰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을 했던 뭐 싸움을 해서 폭행을 했던 뭐든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네네. 그건 강력범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걸린 적 있으세요? 네? 걸린 적 있으세요? 이거 드라마 보시다가? 세상에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토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그렇죠. 잡힌 게 잘못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잡히지 말아야죠. 다 보죠. 뭐 일반적으로 네. 다 보고. 저 한 번 딱 욕먹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드라마 봤는데 네. 나쁜 짓도 같이 선뼉 치면서 해야 재미있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나쁜 짓도. 네. 그래서 혼자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우리 친구들을 막 집에다 불러가지고 밤새껏 막 야식을 해먹으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네. 세 명이서 봤는데 한 명이 직장 나가가지고 정말 입이 싸가지고 참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재미났는데 네. 야 너네 이런 거 못 봤지? 난 이거 봤어 하면서 야 하고 꽃보다 남자 나왔는데 걔네 집은 어떻고 막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소문이 났구나. 예, 네. 그게 법에서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생활청 할 때 전 비판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덕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됐죠. 재밌네요. 네. 우리 남한에서는 참 경험해보기 힘든 문화라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대구에서 네.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대구에서 이제 정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참 그것도 하나 생각하면 좀 슬퍼요. 제가 처음에 남쪽에 와서 국정원에 있잖아요. 국정원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원이라고 3개월 동안 정착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교육 주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어디에 가고 싶은지를 써내요. 어느 지방에 가고 싶은지. 네. 근데 저는 평생을 평양에서 살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별로 평양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조용한 데서 살다가 빨리 가족한테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디 가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하나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 어디 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당신은 패션 디자이너라서 대구에 가야 된다고. 대구가 패션 도시라고 그래요. 네. 전 믿었죠. 네. 대구에 가니까 패션 도시가 아니라 천연 염색공단인 거예요. 염색하지 패션 진짜 하려면 경기나 서울이나 여기 있어야 되죠. 동대문이나. 지금 생각해보면 날 왜 하필 대구에 보냈을까 이상한 생각도 들지만 또 정이 많이 들은 대구예요. 네,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대구.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기차 타고 딱 대구 동대구역에 딱 내리면 마음이 막 푸근해져요. 아, 내 고향 집에 다 왔구나라는 분위기 이런 게 있더라고 이상하게. 네, 그러시군요. 네. 이제 어느덧 남한에서 생활하신 지 10년. 10여 년 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마음을 좀 붙이셨는지도 궁금하고 붙이셨다면은 좀 어디에 마음을 붙이셨는지. 전 가족이라는 단어를 떼놓고 다른 어떤 데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백까지 어떻게 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면 가족한테 갈 수 있을까? 항상 매일 저는 임시적 관념이에요. 내년에 아니면 다음 달에 무슨 소식이 올까? 우린 여자들이니까 화장품을 사잖아요. 화장품 하나 살 때마다 매번 기도를 해요. 여보, 나 마지막 화장품이었으면. 다음 새 화장품 절대 안 샀으면. 그리고 철 바뀌잖아요. 옷 입을 때 여름 지나가고 이제 가을 옷을 또 꺼내죠. 그럴 때면 이 짧은 옷을, 여름 옷을 다시는 꺼내지 않았으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림자꽃 감독이신 이승준 네. 감독께서 꼭
김연희 선생님께서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꼭 찍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평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아, 제가 남쪽에서 이제 북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제일 먼저 가자마자 엄마가 해준 따끈한 밥을 받아 먹고 싶어요. 그게 난 참 이기적이다. 그냥 먼저 그 갈망스러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북에 가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남녘 형제들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 제가 이런 생각해봐요. 이 브로크에게 속아서 제가 다른 나라로 끌려갔으면 오늘까지 살아있을까? 절대 아니에요. 전 그 전에 이미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남녘 형제들 옆에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었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전 이 가족, 이 남녘분들이 제 인생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 아예 한 부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북에 가서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남녘분들의 이 따뜻한 마음, 혈육의 정, 이 고마움을 꼭 전달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여행 가이드도 하고 싶은 게 남녘분들의 숨결을 떠나서는 또 힘든 거예요. 못 살겠어요. 이제 네. 마음의 고향, 또 제2의 고향이 네. 되셨군요. 네,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이 분단의 희생자가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꼭 선생님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개인의 행복과 가족 간의 생이별. 미처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한 분단의 현실이었습니다. 김연희 씨 사연을 통해서 남북 분단이 가진 현실적인 의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질문이 펼쳐지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